힘들어?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좀 힘들어요. 정연아, 응? 빨리 좀 하면 안 될까? 정연아, 빨리 좀 하라는데? 어머, 정연아, 넌 어디로 던지는 거야? 야, 이거 아무 데나 막 던지는 거. 대답 없는 정연이. 어? 안 털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야, 잠깐! 니 털고 해! 알았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네가 일을 똑바로 해줘야지 내가 잔소리를 안 할 거 아니야. 네가 대장도 아니면서 대장인 척 왜 해? 일을 똑바로 안 하잖아. 결국 정인이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너 왜 울어? 싸우고 울고 그러면 할머니가 다시 뱉어서 보내버려. 너희 집으로. 싸우면 안 되겠지. 울지 마. 알았지? 알았어. 화내서 미안해. 알았어. 일하러 가자. 금세 화해한 정연이와 정인이. 얘들아, 사이좋게 지낼 거지? 내가 도와줄게. 서로 도와가며 일하면 훨씬 쉽고 또 즐겁다는 걸 아이들도 조금은 알았겠죠? 얘가 이걸 하느라 조금 네. 도와주려고요. 씻고 이제 저녁 먹어야지. 힘들었어? 네.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그래. 농사일은 힘든 거야. 수고 많았어. 네. 어, 열심히 잘했어. 할머니, 자, 할아버지도 가자.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그날 저녁 할머니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애들이 밥 잘 먹을까요? 아니, 어느 정도 잘 먹을 것 같은데. 그러고 집들 아마 밥을 원래 잘 먹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던 거 못하니까. 얘들아,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어. 두 번째 엄살 수칙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먹어야 돼. 그리고 맛있어. 버섯밥은 냄새나잖아. 맛있지? 가위바위보. 어? 그런데 정연이 젓가락질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 정연이는 젓가락질을 할아버지한테 배워야 되겠어. 손가락 세 개 가지고 이놈을 이렇게 잡고. 이거 먹어요. 이놈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고 하나 이놈 받치고 이놈 밀고. 정연아, 이제 알겠어? 한번 집어먹는 거 이렇게 맞죠? 그렇지, 그렇지. 과연 정연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와! 한 번에 성공! 잘했어. 점점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할아버지처럼. 응. 어느새 맛있게 밥 한 그릇 뚝딱.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잘했네. 그리고 엄마 없는 첫날 밤. 엄살 여행을 왔으니 혼자 씻고 잠잘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하겠죠? 어? 정인아? 왜 우는 거야? 원래 엄마가 열심히 해주는데 엄마가 먹어요. 엄마 사랑하고 보고 싶어. 혼자 하는 양치질이 낯설고 엄마 생각에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왜 울어? 왜 울어? 엄마 보고 싶어? 고창해? 할머니, 아이들 좀 달래주세요. 이렇게 떨어져 보니까 엄마 아빠가 소중한 거 잘하잖아. 네 거 넣어야지. 엄마가 보고 싶으면 꿈속에서 엄마 아빠 보세요. 다 반가워. 오지마. 정인아, 오늘 힘들었어요?
네. 어, 힘들어서 차 타고 배 타고 또 와서 땅콩 캐느라고 힘들었지? 네. 잠 잘 올 거야. 푹 자면 힘든 게 싹 풀려요. 네. 잘 자자. 오늘 저녁에 푹 자고 내일은 내일 재밌게 놀자. 그래, 오늘 밤은 용기 내서 잘 자. 내일은 더 재밌을 거야.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땅콩밭을 찾은 아이들. 어르신, 오늘의 고생은 뭔가요? 어제 너희들이 캔 땅콩을 캐고 나머지 땅에 떨어져 있는 땅콩을 줍는 일이거든. 오늘의 임무는 어제 일하면서 떨어뜨린 땅콩 줍기. 할아버지는 어제 저 캐놓은 거 할아버지 떨고 있을 거야. 네. 열심히 많이 주우세요.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해보는 거야.